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간단한 말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제안하는 소중한 말들을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동기부여와 격려를 위해 그의 문구가 필요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0의 힘입니다. 첫 번째, 잘못입니다. 실수를 알고 해결책을 고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으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상대의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비난과 비웃음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목표를 갖고 도전하십시오. 네 번째, 당신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 하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은 상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상대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즉 서로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어느 누구든 삶의 매 순간마다 대화와 외모 또는 행동으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고맙습니다입니다. 고맙습니다는 배려에 대한 감사를 보이는 일이며 사려 깊은 생각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될 때 긍정적이며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사랑합니다. 사랑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과 친구 또는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 사랑을 찾고 또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존경합니다. 존경받고자 한다면 먼저 존중하십시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격려가 리더십과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것에서도 긍정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국가와 사회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살고자 결심한다면 우리 자신과 사회, 국가와 세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치 데이보스. 영상 잘 감상하셨나요? 말은 쉽지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세상에 영원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을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